부모가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아이는 새와 같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새는 가지에 앉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나뭇가지가 자리를 지키면 지친 새는 스스로 와서 앉습니다. 어디를 돌아다니다 얄밉게 이제 와. 나무는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말이 뭐냐면 제가 사춘기 아이들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이 힘들 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애들을 만약에 나뭇가지가 있는데 새한테 앉으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너 여기 좀 앉아. 앉으라고 하면은 새는 계속 도망가겠죠. 나뭇가지가 쫓아오니까. 근데 나뭇가지가 가만히 있으면 새가 와서 그 나뭇가지에 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아이한테 막 조르면서 쫓아다니는 거.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하면서 조르면서 쫓아다니는 게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동기와 사춘기 양육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제가 이런 말을 씁니다. 아동기에는 부모가 효과적으로 이겨야 하고, 사춘기에는 부모가 효과적으로 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한 문장에 이 우리가 양육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들어있는데, 효과적으로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 아동기의 경우에는 부모가 이겨야 돼요. 애들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애들이 원하는 게 올바르지 않은 일일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가 아이들을 사회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규칙을 가르쳐주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아이한테 지도하고 알려줄 책임이 부모한테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자존심 상해가면서 상처받으면서 배우면 안 되거든요. 상처받으면서 배우면 안 되고, 상처받지 않게 하면서 부모가 끌고 가야 되죠. 엄마가 다 모든 엄마 마음대로 하고, 아빠가 모든 강압적으로 해서 나는 엄마 아빠 말을 따랐지만 너무너무 싫었다. 이래서는 곤란하고, 아, 기분 좋게 엄마 아빠 말을 잘 따른 것처럼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효과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반대로 청소년기에는 효과적으로 져야 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애들은 지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지멋대로 사는지 그 스타트 시점만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 옛날에는 네다섯 살이면 길바닥에 나갔어요. 길바닥에 나가면 동네 길바닥에 나가면 아줌마, 뭐 할머니, 동네 형, 삼촌 다 같이 놀고 이렇게 동네에서 어울리는 문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회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 공동체라는 게 있던 시대하고 지금은 애가 유치원을 안 가고 8살까지 집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마하고 둘이서 지지고 볶으죠. 너무 위험합니다. 애가 사회화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죠. 그걸 어떻게 자기 혼자 24시간을 애를 감당합니까? 사람을 그렇게 장시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옛날에 부모는 뭐 애를 열심히 일곱 여덟도 키웠다. 뭘 키워요? 그냥 애들이 알아서 자랐죠. 이제 애들이 그냥 적당히 이렇게 자라면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길바닥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다니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유치원을 어릴 때부터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옛날식 육아법이 꼭 옳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 사회가 복잡할수록 문명화가 될수록 아까 말했던 이유로 오랫동안 얘를 키우고 길러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부모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도와줄 사람은 없고 또 아는 건 많아. 여기 오신 분들도 오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이게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잘못 알게 되면 이제부터 실천할 일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천할 심리적 여유나 육체적 여유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제 강의는 좀 다릅니다. 제 강의는 어지간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제 강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강의를 듣기 좋아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믿을 것이 있어 믿는 건 아무나 다 하니까 부모는 믿을 게 없어도 믿는 거다. 여기에 꽃이 필 거다, 필 거다, 필 거다 생각하면서 그냥 무조건 믿는 거다. 그런 느낌으로 애한테 전달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변화시킨 부모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냐?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인생이지. 안 믿으면 뭐가 있겠어요? 더 괴로운 인생만 있지. 그래도 믿고 있으면 좀 나아요. 희망을 우리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애한테 뭐 그냥 무조건 힐링하고 뭐 애한테 다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 내부에 힘이 있다는 걸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 아이들한테 그런 힘은 어느 정도 있어요. 물론 되지 않을 막 엉뚱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근데 애들이 좀 약하고 될지 안 될지 약간 흔들릴 때, 그때 믿음을 주라는 얘기입니다.